존중하고 다시 포옹하는 작품입니다. 그리고 오늘 영화의 첫 번째 작품이고요. 그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저기 노벨 그래스성 영화인 그런 것 같은 느낌.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를 열심히 보고 내공을 수련하여 그거에 나타나 그런 감독의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도재민 감독님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사람 계속 주고 계십니다. 어쨌든 제가 어릴 때 느꼈던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, 그 시선들을 우리가 현재 우리는 어떻게 그 시선을 향해 있나, 그리고 내가 그 시선을 주고 있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. 단지 그냥 어떤 연민이나 공감 같은 게 아닌 교감으로 가야 되지 않나, 고통 받는 타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요. 그래서 지금 우리 도처에 깔려있는 어떤 그 피해자 혹은 어떤 그 방관자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멋있는 스피치 한번 말씀 듣고 이제 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박진영 씨부터. 마무리요? 자, 아무 말씀이나 하세요. 하실 분 말씀. 아, 네. 첫 주인공이 하셨죠? 첫 영화 주연자였죠? 네, 제가 영화가 처음이기도 하고요. 주연이라는 역할도 제가 처음인데요. 아, 처음인 만큼 감독님께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 추운 날씨에 정말 마음만 따뜻하게 촬영을 하면서 좋은 친구들도 사귀면서 영화를 찍었습니다. 아, 네,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지우 배우님과 같이 함께 호흡을 잘 맞춰서 연기 열심히 했으니까요. 기억해 봐주시고 눈발 그 국제영화제 할 때는 좀 따뜻하겠지만 좀 추운 영화 하지만 따뜻한 영화 눈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지우 씨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즐거운데요.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